자, 제 114쪽에 기타 상환 방법이 있죠. 자, 거기에서 가변 이자율 저당, 조정 이자율 저당, 재협정률. 자, 이거 지금 이건 뭐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어요. 이제 중요도는 낮은데 한번 정도 탁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중에서 역저당은 뒤에서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니까 그거는 빼고 포괄저당은 아예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요. 일단 맨 위에 세 가지가 변동금리예요, 전부 다. 위에 세 가지, 가변 이자율 저당, 조정 이자율 저당, 재협정률 다 변동금리. 금리가 변한다는 게 금리 변동금리잖아요. 그중에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변동금리는 가변 이자율 저당을 말해요. 가변 이자율 저당을 변동금리 이렇게 하고, 밑에 그두 가지 있죠. 조정 이자율 저당 재협정률 이거는 이제 뭐 참고로 이렇게 보는 정도고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거는 이제 첫 번째 것만 얘기하고. 근데 이제 가격 수준 조정 저당이 있죠. 자, 요게 이제 뭔가면은 여러분 인플레가 발생하면은 돈 빌려준 사람이 손해요, 빌린 사람 손해요. 인플레가 발생하면 빌려준 사람이 손해죠. 그러면 이제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대응, 손해니까. 손해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가 이제 변동금리 방식이 있고, 하나가 가격 수준 조정 저당 방식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금리를 조정하느냐, 잔액을 조정하느냐, 요런 차이에요. 변동금리에서는 금리를 조정하고 잔액을 조정하지 않아요. 가격 수준 조정 저당에서는 금리를 조정하지 않고 잔액을 조정해요. 이렇게만 말하면 이게 뭔 소린가 하죠. 1억 마이너스 통장이 있는데 1억을 내가 꺼내 쓴다고 생각해 볼게요. 마이너스 통장에서 1억을 꺼내 쓰는 거예요. 연10% 이자예요. 자, 1년이 지났어요. 내가 하나도 집어넣지 않으면 이제 얼마가 돼 버린 거예요. 마이너스 통장에 1억 1000이 된 거예요. 이자가 붙어서. 맞나요? 근데 1년 후 내가 얼마를 납입을 했는가 하면은 2000만 원을 납입을 했어요. 돈을 집었어요. 집어넣었어요. 그럼 1억 1000이 된 것이 2000만 원 집어넣는 순간 잔액이 얼마로 줄어요? 9000으로 줄겠죠. 이자가 1000만 원 늘은 상태에서 1년이 지났으니까 1억 1000이 된 상태에서 2000만 원을 넣었으니까 그중에 이제 1000만 원은 이제 이자를 이제 충당한 거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원금을 갚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잔액이 얼마 되는 거예요? 9000만 원에 이제 잔액이 남죠, 잔금이. 자, 지난 1년간 아무 변화가 없었으면 그냥 내년에도 이제 9000만 원 잔액에서 다음 연도에 내가 얼마를 내느냐에 따라 빚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마이너스 통장이니까. 자, 근데 그동안에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10% 발생했어요.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10% 발생했으면은 돈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손해죠.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이제 어떻게 적용하려고 해요? 변동금리에서는 금리를 20%로 조정하는 거죠. 아무 일 없었으면 계속 그냥 10% 가면 되는데, 인플레 10% 발생했으니까 나 이제는, 인플레를 반영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리를 조정하는 거죠. 대신 잔액은 조정하지 말아야죠. 그대로. 됐나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왜 아까 지난주에 그 복습할 때 인플레 위험 하면은, 인플레 위험한 변동금리로 차입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인플레가 발생하면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인플레에 대해서 대응을 그렇게 하는 거죠. 금리를 조정해서. 근데 가격 수준 조정 저당은 10%를 그대로 가요. 대신 뭐를 조정하는 거예요? 잔액을 조정하는 거죠. 얼마로? 이렇게. 왜? 왜일까요? 그렇죠. 이런 생각이죠. 1년 전에 비해서 지금 인플레가 10% 발생했잖아요. 그 소리는 1년 전에 9천만 원 주고 살수 있었던 거를 지금은 얼마 줘야 살수 있는가요?
9,900을 줘야 살 수 있으니까 그걸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바로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13만 프로라고 그랬죠.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13만 프로면 1,300배예요. 사과 한 개 값이 1,000원 하던 게 130만 원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1년 전에 130만 원 빌린 사람이 있다고 쳐보세요. 1년 전에 130만 원 빌렸을 때는 사과 1,300개 값이에요. 1,300개 값. 사과 1,300개 값. 근데 이제는 사과 한 개 값이죠. 130만 원. 야, 갚았다. 사과 1,300개 값으로 빌렸었는데 이제는 사과 한 개 값으로 갚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는 잔액을 조정을 해야 되는 거지.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상적인 경우라면 인플레가 발생하는 거를 금리에 반영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인플레가 너무 심한 경우에는 금리에 반영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뭐를 조정해야 돼요? 잔액을 조정해야 돼요. 잔액을 조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1년 전에 살 수 있었던 물건을 살 수 있을 만큼의 금액으로 갚아라 이 말이에요. 됐나요? 그러니까 뭐 아주 예외적인 경우니까 이제 딱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정도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인플레가 여기 반영돼야 안 돼요. 인플레가 여기 반영 안 되죠. 예, 그래서 얘는 실질 이자율이 유지가 돼요. 인플레가 반영된 얘는 무슨 이자율이지만 명목 이자율이지만, 그러니까 명목 이자율은 뭐다기 뭐예요? 실질 이자율 더하기 인플레이율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 이걸 반영 인플레가 반영된 상태면 뭐가 되는 거고? 명목이 되는 거고, 인플레가 반영이 안 된 요것만 떼면은 실질 이자율이 되는 거죠. 인플레가 반영 안 돼서 실질, 얘는 인플레가 반영돼서 명목 이자율. 대신 이제 잔금을 조정하는 거죠. 만약에 인플레가 많이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20% 발생하면 잔금이 1억 800이 될 수 있죠. 20%. 그럼 빚이 오히려 늘어나죠. 이것도 뭐예요? 부의 상환이 될 수 있죠. 부의 상환. 재정식뿐만이 아니라 여기도 이제 부의 상환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나요? 뭐 이런 정도예요. 뭐 중요도는 낮으니까 한 번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고 이제 저당 유동화죠. 자, 저당 유동화. 저당 유동화는 저당 유동화의 개념, 구조, 효과. 저당 유동화를 통해 발행하는 증권. 자,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고요. 저당 유동화의 개념 하면은 요거는 이제, 현금화를 말하는 거죠. 저당 채권을 유동한다 그러죠. 저당 채권. 저당 채권을 유동한다는 게 은행이 갖고 있는 채권이죠. 은행이 여기 사입자들한테 대출을 해주면 1차 금융기관이죠. 여기 대출을 해주게 되면은 뭐를 갖게 되면서 채권을 갖게 되면서 무슨 채권이에요? 주택을 저당 잡은 채권이죠. 그러면서 돈은 점점 고갈이 되겠죠. 그랬을 때 이 주택 저당 채권을 양도를 해서 그 대금을 받으면 다시 현금을 마련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현금 마련하는 게 바로 뭐다? 저당 채권 유동화다. 자, 그러면 이제 2차 금융기관은 이걸 사주는 2차 금융기관은 엄청난 규모의 채권 집합을 갖게 되겠죠. IMF 때는 이게 없었다 그랬죠. IMF 때는 이게 없어서 1차 금융기관이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서 많이 파산했다 그랬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2차 금융기관을 만들어서 1차 금융기관이 돈이 부족할 때 채권을 팔 때 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한국주택금융공사도 점점 자금이 부족해지면은 증권을 발행한다 그랬죠. 이 증권을 발행해서 증권의 수익률이 괜찮아 보이면은 투자자들이 매입을 할 것이고 그 증권 매입 대금이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다시 현금 마련할 수 있죠.
그러면 계속해서 채권을 사줘서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유동화 제도죠. 뒤에 이 부분. 자, 유동화가 이루어지는 시장이 바로 뒷부분이죠. 요거를 이제 도입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을 얘기할 때는 저당 채권을 현금화 한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또 증권화 한다, 이렇게 해도 되죠. 현금화, 증권화. 요렇게 표현을 하고, 뭐 신용창조, 어려운 표현으로는 이제 신용창조의 수단으로 삼는다, 요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신용창조의 수단. 이거는 이제 현금을 새로 만드는 효과가 있다, 이런 의미죠. 그 현금을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게 지금 뒤에 구조가 없으면 1차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돈을 대출을 해주면 더 이상 대출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팔면 다시 뭐를 마련할 수 있어요? 돈을 마련할 수 있죠. 그러면 더 많이 대출해 줄 수가 있죠. 그럼 현금이 더 많이 운용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신용창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채권을 현금화하고 또 이런 증권화 과정이 있어야 이렇게 현금이 이쪽으로 흘러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저당 유동화의 개념이고, 자, 구조에서는 이제 1차 저당 시장과 2차 저당 시장 이렇게 나누죠. 1차 저당 시장은 원래부터 있던 여기를 1차 저당 시장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유동화 제도를 도입했다는 건 뭐를 도입한 거예요? 2차 저당 시장을 도입을 한 거죠. 그래서 유동화가 이루어지는 거는 몇 차 시장? 2차 시장이죠. 그러니까 유동화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여기에 채권이 팔려가고 증권화가 된다는 게 이게 유동화가 되는 거잖아요. 유동화가 된다는 거는 이쪽 방향으로는 자금이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동화되는 시장이 2차 시장이고 2차 시장은 자금이 공급되는 시장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자금 공급 시장. 자, 근데 공급된 자금이 대출되는 시장이 몇 차 시장? 1차 시장이죠. 예, 자금 대출 시장입니다. 자금이 대출된다는 얘기는 채권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대출이 이루어진다, 채권이 만들어진다. 채권이 만들어진 것이 양도되고 증권화돼서 유동화되는 거 2차 시장, 그거는 이제 자금 공급 시장.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이제 1차 시장에 등장한 인물. 요 둘이죠. 얘네들은 1차 시장과 직접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2차 시장에 등장 인물들. 얘는 2차 시장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 차입자는. 그리고 2차 금융기관은 유동화 시장에서 중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부른다? 유동화 중개기관이다. 이렇게. 유동화 중개기관이다.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부르죠. 네, 그래서 유동화 중개기관 역할을 하는 게 한국주택금융공사도 있고, 자산유동화의 법률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동화 전문회사도 있죠. 이 유동화 전문회사는 특수목적회사예요. SPC라고 해서. 서류상의 회사도 많아요. 아무튼 여기서 이제 유동화 구조, 1차 시장, 2차 시장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유동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죠. 효과는 주체별로 살펴보라고 그랬었죠. 우리는 누구 때문에 도입됐어요? 1차 금융기관 때문에 도입됐죠. 1차 금융기관의 뭐를 높여주기 위해서? 유동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제 유동성을 높여준다는 얘기는 이제 유동성 위험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현금화가 쉬워지면은 유동성 위험은 줄죠. 그리고 위험 자산인 채권. 채권은 부도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위험 자산인 채권을 현금으로 바꿔버리면은 안전 자산으로 바꿔버리면은 국제결제은행 기준 BIS 비율을 높일 수도 있죠. 이게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라고 얘기하죠. 이거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입자 입장에서는 보다 많은 사람이 대출받기가 쉬워지죠. 그래서 자가주택 소유 기여가 올라가죠. 자가 수요 기회가 올라갑니다. 대출을 더 많이 쉽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여기 증권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과거에는 이런 종류의 증권이 없었죠.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의 증권이 개발되니까 포트폴리오 구성을 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죠.
예, 포트폴리오 구성이 좀 더 다양해질수록 빛의 기술 위험을 예, 많이 줄일 수가 있죠. 이게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이 있는 거죠. 또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지금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기업이죠.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이런 기업을 통해서 주택 경기를 안정화시킬 수도 있어요. 이 안정화라는 단어는 뭔가 하면은 이게 너무 들쭉날쭉하면은 이게 이제 이럴 때는 인플레가 문제가 되고요. 올라갈 때는 내려갈 때는 실업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경기가 너무 들쭉날쭉한 거 안 좋아요. 베네수엘라가 13만 프로라 그랬잖아요. 이 지난 1년간 엄청난 거죠. 13만 프로면 하루에도 더블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하루에도 두 배가 될 수 있어요. 이 80년대 남미가 그런 나라가 많은데 그건 그 남미가 특히 그런가 봐요. 남미가 옛날에 그 마도로스라고 하나요? 그 원양어선 타는 사람들을 그 이제 그 사람이 글을 쓴 게 이제 짤막한 글을 쓴 게 있는데 이제 그 원양어선이 이렇게 육지에 이제 정박을 하면은 이제 그 동안에 그 이제 필요한 물품들 이제 개인들이 필요한 물품들을 이제 육지에서 내려서 항구에 내려서 이렇게 사기도 한대요. 그러면은 이제 한 뭐 며칠 머무를 거 아니에요. 이제 소문은 다 들었으니까 이제 돈을 잔뜩 준비하고 이제 나갔대요. 지금 잠 깨우려고 하는 건데 별로 잠도 깨지도 않은 것 같고. 빨리 맞춰달라 이거죠, 지금. 아무튼 그랬는데, 근데 이제 점심을 먹고 나올 때 산다고 이제 마음에 드는 모자가 있는데 그 모자를 안 사고 얼마인지 이제 값만 물어보고 점심을 먹고 나오는 길에 살라고 다시 그 가게에 들렀는데 그 사이에 가격이 올라서 가방째로 돈을 주고 샀대요. 그 가방에 단 가방째로. 그러니까 그 돈이 돈 가치가 없는 거지. 돈이 돈 가치가. 80년대 그게. 근데 지금 2010년대 물론 이제 2020년 가까이 됐지만 베네수엘에서 그 남미에서 또 그런 그 베네수엘라면 중남미인가요? 아예 남미는 아니고. 아무튼 그런 현상이 참 옛날에 독일에서도 그랬었고요. 독일에서도. 자, 아무튼 예, 돈 가치가 없는 거죠. 아무튼 너무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문제고 내려가는 이 인플레에 잘못 발 들여놔 버리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인플레도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경기가 과열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죽여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너무 침체돼 있으면 또 살려야 돼요. 그렇게 하는 정책을 안정화 정책이라 그래요. 안정화. 이렇게 안정시키는 거. 자, 어떻게 안정시키는가 하면 너무 과열이잖아요. 너무 과열이면은 채권을 안 사줘요. 채권을 안 사주면 돈이 안 넘어가겠죠. 예, 그러면 대출하기가 좀 더 어려워질 거 아니에요. 또 너무 침체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좋은 조건으로 사줘요. 채권을. 좋은 조건으로 사주면은 돈이 많이 넘어가겠죠. 많이 넘어가면은 이제 경기가 조금 이제 살아나죠. 그런 식으로 안정화 정책을 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일단 교재에서 좀 보시고요. 이제 요거 증권. 이제 제일 어렵죠, 이게. 난이도가 제일 높습니다. 자, 114쪽에, 그 저당 유동의 개념에서 저당권 또는, 저당 채권을 하나의 상품으로 유통되게 하여 신용창조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저당 유동화라고 하죠. 이는 부동산 자금을 대출해준 1차 금융기관 이외에 다른 금융기관의 부동산 저당권 또는 저당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자금이 부동산 부문으로 흘러들어오게 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저당 채권을 현금화하는 금융기법이죠. 그리고 그 동그라미 2번에서는 두 번째 줄에 있죠. 저당 유동화를 통해서 대출자인 금융기관은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수요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공급한다. 이렇게. 돈은 별로 없었어도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수요자에게 자금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저당 유동화 구조에서는 이제 1차 저당 시장, 2차 저당 시장 해서 그 1차 저당 시장은 이제 대출이 이루어지는 시장이잖아요. 예, 대출이 이루어지는 시장, 저당 채권이 형성되는 시장인데 자, 여기서는 동그라미 3번을 좀 주의하세요. 동그라미 3번. 1차 저당 대출자들은 여기잖아요. 얘네들은 1차 시장에서는 자금 공급자죠. 2차 시장에서는 자금 수요자가 되죠. 얘네들이 뭐를 갖고 있어요? 처음에
주택저당 채권을 갖고 있죠. 이거를 반드시 유동화해야 되는 거예요?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갖고 있는 게 훨씬 낫죠.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수수료 수입, 이걸 이제 양도하면 수수료 수입은 얻죠. 이쪽에서 넘어오는 원리금을 넘겨주는 수수료 수입은 얻는데 그 수수료 수입은 얼마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부족할 때 양도하면 되는 거죠. 자, 동그라미 3번이고요. 그다음에 가로 2번은 이제 여러분이 보셔도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당 유동화의 효과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택 수요자나 1차 금융기관, 수요자 입장에서는 두 번째 줄 끝에 있죠. 자가주택 소유 기회가 증가하는 거고, 그다음에 1차 금융기관은 첫 번째 줄을 주의하시고요. 첫 번째 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택금융기관은 자금 대출의 고정화 현상을 완화하여 자금의 단기 조달 및 장기 운용에 따른 유동성 문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표현을 주의하시면 되죠. 자금의 단기 조달 및 장기 운용, 뭔 소리예요? 예금주들이 예금한 돈으로 대출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은행이. 근데 예금주들이 예금할 때 만기가 길어요, 짧아요? 얼마 정도? 2, 3년. 이게 길겠어요? 2, 30년으로 대출해 주는 게 길겠어요? 짧죠? 예, 몇 초 만에 견해가 바뀌었어요. 이게 긴 거 아니에요? 단기 조달이라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길어야 3년입니다. 길어야 3년. 근데 대출은 20, 30년도 있죠. 자, 그래서 자금의 단기 조달 장기 운용이라고 합니다. 단기 조달 장기 운용의 의미가 뭐예요? 이 사람들이 예금 찾으러 왔을 때는 몇 년 이내에 와요? 2, 3년 이내에 오는데 대출금이 회수되는 거는 20, 30년에 걸쳐서 회수되니까 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죠. 그거를 뭐라고 한다? 자금의 단기 조달 장기 운용에 따른 유동성 부족. 유동성 부족 됐나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뭘 팔아서? 채권을 팔아서. 자, 그런 이제 장점이 있죠. 이론적으로는 반복적인 유동화 과정으로 주택 수요자들에게 무한히 자금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 자산인 대출 채권을 매각하여 안전한 자산인 현금 보유비를 높이면 BIS 비율을 제고에 도움이 되는 거죠. BIS 비율이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산 비율을 말합니다. 다음에 괄호 3번에 증권의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한다는 거, 이건 이제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괄호 4번에서는 그 동그라미 3번이 좀 어려운 거 있으니까 그것만 좀 설명드릴게요. 동그라미 3번은 저당 유동화는 주식시장과 같은 다른 자본시장이 침체되어 있을 때 자금 흐름의 왜곡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유용한 역할을 합니다. 이게 뭔 소리인가 하면, 지금 이 증권 있죠, 증권. 이 증권은 어떤 시장에서 거래될까요? 자본시장일까요? 부동산시장일까요? 이 증권은, 증권이 거래되는 거는 자본시장이죠. 부동산시장에서 뭐가 거래돼? 부동산이 거래되고, 자본시장에서는 주식이나 채권 이런 종류의 증권이 거래되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80년대, 90년대 그때 당시 어떤 트렌드라고 하면 투자자들의 트렌드,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이 주식시장이 좀 될 듯 하면은 부동산 쪽에서 돈을 빼가지고 주식시장으로 가요. 막 주식이 막 이렇게 올라가죠. 좀 올라갔다 싶으면 또 돈을 빼가지고 또 부동산 시장 쪽으로 가요. 자금이라는 게 부동산 시장에도 필요하고 또 자본 시장에도 필요해요. 자본 시장은 일반 기업들, 부동산 시장에 부동산 건설하고 이런 데, 자금이라는 게 이쪽에도 필요하고 저쪽에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한쪽으로 쏠려버리면은 자금 흐름에 왜곡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증권은 어떤 시장에서 거래해야 된다고요? 자본 시장에서 증권이 거래돼요, 이 증권은. 근데 이 증권 거래 대금은 이쪽으로 가죠. 이 증권 거래 대금이, 자본 시장에서 거래된 증권 거래 대금이 어느 시장으로 흘러가요?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 그러니까 자본 시장과 부동산 시장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많이 쏠리는 왜곡 현상을 줄여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좀 어려운 표현이죠.
예, 그 외에는 뭐 이제 예, 나머지는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예, 마지막 주제가 저당 담보 증권 MBS예요. 자, 이 MBS가 이제 난이도가 조금 높은 거죠. 자, 이게 이제 저당 담보 증권인데 이 저당 담보 증권은 2차 금융 기관이 발행할 수도 있고 여기 1차 금융 기관이 발행할 수도 있죠. 1차 금융 기관이 이 저당 채권을 바로 양도할 수도 있고 증권을 발행할 수도 있죠. 그래서 발행자는 1차 금융기관이 될 수도 있고 2차 금융기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건 부채증권이에요. 지분증권이에요. 부채증권이죠. 자, 이게 증권으로 번역이 되는데 뭐 주택저당증권 이렇게도 번역하죠. 주택저당증권. 이제 S로 끝나면 증권으로 번역되는 거고 Securities. B로 끝나면 본드, 채권이죠. 에, 위에 거는 증권으로 번역되는 거고 맨 끝이 B로 끝나면은 채권으로 번역되죠. 자, 여기서 MBS의 종류죠. 종류. 종류에서 M, B, B가 있고 M, P, T, S. 자, 이게 두 개 대칭적인 거죠. 그 다음에 M, P, T, B. 그 다음에 마지막 CMO 이렇게 있죠. 자, MBB는 전형적인 무슨 형? 채권형이라고 그러죠. 채권형. B로 끝났죠. 본드. MPTS는 지분형이라고 합니다. 요놈들은 뭐라 그래요? 혼합형이라고 해요. 혼합형. 예, 얘네들 두 개가 섞여 있다 이 뜻이죠. 자, 여기서 지금까지 제일 많이 질문한 거 위주로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질문의 빈도가 낮으면서 난이도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설명들이 더 중요한 거죠. 제일 많이 질문한 게 요거하고, 그러니까 이게 더 많이 질문했는데 채권 집합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채권 집합의 소유권. 어떤 채권 집합? 이거죠, 이거. 이 채권 집합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거를 제일 많이 물었어요. 자, 지금 2차 금융기관이 증권을 발행해서 돈 마련하려고 하죠. 돈 마련하려고 지금 증권 발행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2차 금융기관이 채권 집합의 소유주죠. 이 채권의 소유자잖아요. 왜? 여기서 사왔으니까. 근데 이 채권 집합의 소유자인 2차 금융기관이 또는 발행자가 이 채권 집합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투자자들한테 돈을 빌리는 겁니다. MBB는. 근데 그냥은 못 빌리니까 이걸 뭐로 제공을 해요? 담보로 제공, 담보. 야, 너희들 이거 믿고 돈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예, 말이 좀 이상하다. 너희들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러니까. 예, 돈을 좀 빌려주세요. 그럴 때 발행하는 증서가 뭐다? MBB다. 자, 그러니까 이 MBB의 경우에는 채권 집합, 주택 저당 채권 집합의 채권자는 누구이면서? 발행자이면서 주택저당 채권집합의 채권자는 발행자이고 주택저당 채권집합의 채무자는 차입자예요. 차입자. 주택저당 채권집합의 채무자는 차입자. 주택저당 채권의 채권자는 발행자란 말이야. 그 채권 채무 관계와는 별도로 누구에 대해서 투자자들에 대해서 발행자가 뭐가 되면서 채무자가 되면서 저쪽이 채권자가 되는 증서인 MBB를 발행한다고요. MBB라는 증서의 채권자는 누구라고요? 투자자. MBB라는 증서의 채무자는 발행자. 1차 금융기관에 발행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발행자는 저쪽 차입자에 대해서는 채권자. 차입자에 대해서 채권자. 맞나요? 저기 투자자한테서는 채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쪽의 채권 채무 관계와 이쪽의 채권 채무 관계는 별도란 말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채권 집합의 소유권을 누가 갖고 있으면서 발행자가 갖고 있으면서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원리금 수취권도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발행자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위험이나 조기상환위험 이런 것들 다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채무 불이행 위험이나 조기 상환 위험 이런 것들 다 발행자가 다 부담한다 이 소리예요. 그 소리는 차입자들이 조기 상환을 해도 발행자는 조기 상환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차입자들이 채무 불이행을 해도 발행자는 꼬박꼬박 갚아야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전해요, 위험해요? 안전하죠. 그럼 수익률이 어떻겠어요? 수익률이 예, 낮다는 거죠. 자, 근데 MPT에서는 어떻게 해요? 채권 집합을 다 누구한테 판 거예요? 투자자들한테 판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투자자들이라면 제가 발행자라면 판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저거 공동으로 사는 거죠. 공동으로 채권 집합을. 근데 누구는 돈이 많아서 더 많이 살 수도 있고 누구는 적어서 적게 살 수도 있고 자기가 된 돈의 비율에 따라서 공동으로 저거 채권 집합을 사는 거예요. 그럼 공동으로 채권 집합을 산다는 얘기는 이제 원래는 채권 집합이 저한테 있을 때는 제가 채권자, 저기 차입자가 채무자인데 이제 이 채권 집합을 팔면 어떻게 되겠어요? 채권 집합의 채권자가 바뀌는 거죠. 제가 소유권을 넘겼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공동으로 채권자가 되는 거고 누구에 대해서? 차입자에 대해서. 저는 이제 중간에서 빠지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낸 돈의 비율에 따라 말이야. 비율에 따라. 여러분들이 이제 그 채권을 소유하는 거니까 지분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분증권이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원리금을 받는 거예요. 원리금. 차입자들이 원리금을 내면은 원리금을 갖고 있는 지분에 따라 원리금을 받는 거지 배당받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수익에 따른 배당이 아니잖아요. 차입자들이 원리금을 넘기면 원리금을 나누어 갖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채증권이 부채증권이에요. 대신 이제 모든 권리가 다 누구한테 넘어간 거예요? 투자자한테 다 넘어갔어요. 위험이 커요, 작아요? 그러면 수익률이 높게 되겠죠. 근데 혼합형은 이제 두 개가 섞여 있죠. 기본적으로 여기 번역이 뭐로 돼요? 이것도 다계층 저당 채권, 이 채권으로 번역된단 말이에요. 채권으로 번역된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는 돈을 빌린다는 뜻이에요. 돈을 빌린다. 돈을 빌린다는 얘기는 이 채권 집합의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어야 돼요? 발행자가 갖고 있어야 돼요. 소유권은 다 발행자가 갖고 있는 거예요. 대신 뭐만 넘겨준 거예요? 요것만 이제 넘겨준 거예요. 원리금 수취권 투자자한테. 그럼 수익률은 어떻게 되겠어요? 중간 정도 되겠죠? 평균적으로는 중간인데 이제 일률적으로 말을 못하는 게 이 CMO는 만기가 다양하게 돼 있는 트렌치로 돼 있죠. 그래서 만기가 1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 10년짜리 이렇게 다양하게 돼 있어요. 만기가. 그래서 뒤로 가면 갈수록 위험도가 높죠. 그러니까 위험이 높은 만큼 수익률도 높아요. 만기가 짧으면 위험도가 낮아요. 그럼 수익률도 낮아요. 그리고 얘가 선순위 증권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상환받지 못했는데 얘가 먼저 상환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안전하죠, 안전해. 그리고 그러니까 수익률이 낮고 여기는 변동금리가 적용될 수도 있고 고정금리가 적용될 수도 있어요. 다양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대신 이제 이 둘은 원리금 수취권을 넘겨줬죠. 원리금 수취권을 넘겨줬기 때문에 차입자들이 조기 상환을 하면은 조기 상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많이 물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하는 내용은 좀 이제 중요도는 낮아요. 중요도는 낮은데 최근에는 이제 초과담보 이런 말이 나왔고요. 초과담보. 초과담보라는 게 뭐예요? 내가 1억짜리 집을 담보로 제공하면은 1억 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 한 6천만 원, 7천만 원 이렇게 대출 받을 수 있잖아요. 그 3천만 원 또는 4천만 원이 초과담보액 이렇게 되는 거죠. 초과담보액이 많이 설정돼 있을수록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안전하잖아요. 근데 이 MBB는 보세요. 이 투자자들이 돈을 빌려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나는 돈을 빌리는 거고. 그러면은 초과담보액이 많이 설정되어 있어야 안전할 거 아니에요.
빌리고 빌리면은 이게 이제 많이 설정돼 있어야 돼요. 설정돼 있어야 돼. 그래야 안심하고 빌려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파는 거잖아요. 채권 집합을 파는 거니까 초과담보란 말이 있을 필요가 없죠. 이건 초과담보란 말이 있을 필요 없어. 자산을 팔아버리기 때문에. 맞나요? 자, 근데 이제 초과담보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문제에서는 또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가 하면은, 채권 집합 총액하고 MBB 발행액,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이게 같아요? 왼쪽이 더 커요? 오른쪽이 더 커요? 왼쪽이 더 큰 거예요. 채권 집합 총액은 이걸 말하는 거죠, 이거. 이게 천억이면 이 말이에요. MBB 발행액이 바로 돈을 빌린 크기거든. MBB를 발행했다니, MBB 이제 증권을 팔았잖아요. 그럼 MBB 증권 사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는 거라고. 이게 돈을 빌려주는 거라고, 투자자들이. 이거는 채권 집합이 담보가 되는 거고. 이게 담보가 되는데 이걸 담보로 제공했잖아요. 이걸 담보로 제공, 이만큼 빌렸다고. MBB 증서 총액이 빌린 크기라고. 됐나요? 이게 뭐가 설정되어 있는 거라고요? 초과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아, 이게 초과담보가 되어 있구나, 이렇게. 표현을 바꾸더라도 내용은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채권 집합 총액하고 MPTS 발행액은 어때요? 이거는 같아야 되겠죠? 같단 말이에요. 초과담보라는 게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됐나요? 자, 그럼 나머지는요? 얘는 기본적으로 채권이잖아요. 물론 얘는 다계층 저당증권 이렇게 하는데, 다계층이죠. 다계층. 다계층 저당증권 또는 다계층 채권. 우리나라는 이렇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어느 정도는 담보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게 기본적으로는 채권, 돈을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맞나요? 자, 이렇게 초과담보가 있느냐 없느냐. 자, 요거 하고 마지막으로 콜방어 있어. 콜방어. 이거는 이제 10년 넘었어요. 출제된 지.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하는 거는, 마지막으로 하는 거는 이해되면 받아들이고 안 되면 패스하고. 아시겠죠? 아, 지금 표정들이 보니까 지금 들어가기도 전에 다 포기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자, 콜이요, 콜. 콜은 누가 하는 거예요? 콜은 발행자가 하는 거예요, 콜. 제가 증권 갖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는 거라고요. 만기가 돼서 부르는 걸까요? 만기가 되기 전에 부르는 걸까요? 만기가 돼서 부르는 거예요? 만기가 되기 전에 부르는 거예요? 전에. 만기가 되면 끝나는데 무슨 부를 이유가 없지. 만기가 되기 전에 부르는 거지. 맞잖아요. 만기가 되면 관계가 끝나버리잖아요, 자동으로. 만기가 되기 전에 부른다는 뜻이에요. 그럼 만기가 되기 전에 왜 부를까? 아니, 그러면 안 되지. 못 갚으면 안 되지. 땡빚을 내서라도 갚긴 갚아야지. 일찍 끝내자는 뜻이에요. 만기가 되기 전에 끝내자, 이 소리예요. 콜 한다는 뜻이. 뭘 하겠다는 뜻이에요? 저기 상환하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MBB의 경우에는 쟤네들은 저기 상환해도 얘는 저기 상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부르는 거지. 못 부르는 거를 투자자 입장에서는 방어한다 그래요. 방어를 누가 하는 거예요? 투자자가 하는 거예요, 투자자. 못 부르니까 얘 입장에서는 방어한다라고 표현을 한다고. 콜 방어가 된다. 얘가 콜을 했을 때 얘는 안 가도 된다, 이 뜻이에요. 됐나요? 콜은 발행자가 하는 거고 방어는 투자자가 하는데, MBB의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콜 방어가 인정된다. 끝까지 간다, 이 소리예요. 근데 MPTS는 오라면은, MPTS는 여기서 일찍 갚아버리면 얘도 일찍 갚는다 했을 때 가야 돼요, 안 가도 돼요? MPTS는 가야지. 모든 위험을 다 투자자가 다 갖고 갔잖아요. 모든 권리와 위험을 다 갖고 갔잖아. 얘네들은 중간에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MBTS는 전달만 하는 거라고. 전달만.
전달만 하는 거니까 얘네들이 조기 상환해서 다 갚아버리면은 패스해서 왔죠. 그럼 여기서도 자 패스해라 패스한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투자자들이 원리금 수취권을 갖는 건 오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기 상환 받아야 돼요. 얘네들은 오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얘네들은 오라면 가야 돼. 안 갚는 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지만 발행자가 책임지지만 됐나요? 안 갚는 거 채무 불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발행자가 갚아주겠지만 조기 상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라면은 가야 된다고요. 근데 여기 CMO의 맨 끝에 보세요. CMO의 저기 콜 방어 봐보세요. CMO의 콜 방어 표에 CMO의 콜 방어를 보면은 원칙적으로 안 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뭔 소린가 하면은 오라면 가야 돼. 형식적으로는 가야 돼요. 오라면 가야 된다고 얘네 전부 다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누가 먼저 가요? 얘가 먼저 가. 얘가 그 다음에 얘가 그 다음에 얘가 가요. 순차적으로 가는 것도 얘는 안전하긴 한데 이게 조기 상환 위험은 얘가 부담을 해야 돼요. 얘가 먼저 간다고 그러면 저기 맨 끝에 있는 애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안 가도 되죠. 그래서 장기 투자자 CMO의 장기 투자자는 실질적인 콜 방어를 실현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117쪽 넘어간 118쪽에 마지막에 있죠. CMO의 장기 투자자는 실질적인 콜 방어가 실현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됐나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자산담보증권은 ABS잖아요. 그거는 이제 MBS하고 구조는 똑같죠, 이게. ABS와 MBS는 구조는 똑같은데 ABS는 주택 저당 채권만 있는 게 아니라 자동차 저당 채권도 있고 또 상업용 부동산 저당 채권도 있고 다양한 저당 채권을 근거 자산으로 하는 특징이 있죠.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더 큰 말이다. ABS가 더 큰 말이다. 이 정도입니다. 자, 그럼 됐고요. 자, 오늘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오늘 문제 6번을 보시면은 저당 상환 방법 중 금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고정 이자율 저당은 변동 이자율 저당에 비해 대출 시 이자율이 낮다. 이자율이 높죠. 틀렸고요. CD 연동 주택 담보 대출에서 CD 금리가 인상되면 대출 금리는 하락한다. 말도 안 되죠. 같이 올라가죠. 대출 기관의 실질 이자율은 인플레이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명목 이자율에서 인플레이율을 가산해서 결정된다. 명목 이자율에서 인플레이율을 빼야 되죠. 실질 이자율을 계산하려면은 명목 이자율에서 인플레이율을 빼야 되는 겁니다. 명목은 뭐 더하기 뭐예요? 실질 더하기 인플레이율이잖아요. 우리는 명목 세상에 살고 있어요? 실질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명목 세상에 살고 있어요. 명목 이자율은 돈 빌려주고 돈을 돌려받을 때 돈으로 계산한 이자율을 명목 이자율이라 하고 실질 이자율은 실물 자산으로 빌려주고 실물 자산으로 돌려받을 때 이자를 실질 이자율. 지난번에 혹시 하지 않았나요? 쌀 빌려주고 쌀 돌려받는 세상 살아요. 돈 빌려주고 돈 돌려받는 세상 살아요. 돈 빌려주고 돈 돌려받는 세상 살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명목 이자율이 10%일 때 인플레가 10% 발생해버리면 실질적으로 이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실질 이자율이 계산되려면은 우리는 늘 관찰하는 게 이걸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의 크기를 알아야 얘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인플레가 얼마 발생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도 이자가 있죠. 근데 인플레가 많이 발생해버리면은 실질 이자율은 마이너스 5%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됐나요? 그래서 뭐에서 뭐를 빼서 계산해야 돼요? 명목에서 인플레를 빼야 실질 이자율이 계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그다음에 고정 이자율 저당 시 시장 이자율이 저당 이자율보다 낮으면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는 유인이 된다. 맞죠?
다음에 고정이자율 저당은 대출기관을 인플레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준다. 인플레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것은 변동금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점증상환, 원금균등분할, 원리금균등분할 세 가지 중에서 적합한 방식은 기억에 대출 초기 총부채 상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누구예요? 원금균등이죠. 원금균등이 이제 원리금이 제일 많이 나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첫회 월불이백 납부 후 만기 이전에 중도 상환할 경우 미상환 대출 잔액이 가장 적게 되는 거. 원금균등이죠. 이것도 둘 다 원금균등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8번에 주택금융시장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주택저당채권 유동화가 가능하려면 저당 수익률이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맞죠? 저당 수익률이 여기입니다. 이게. 여기가 이자율하고 같은 거예요. 저당 수익률이. 여기 이자율 저당 수익률.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은 여기 있죠. 이 저당 수익률 이자율이 충분히 커야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수익률이 낮아지는데 그 수익률이 낮아지더라도 요구 수익률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여기가 충분히 커야 된다 이 뜻입니다. 다음에 2번 제2차 저당 대출 시장은 원래 저당 채입자와 직접적 관계가 없으며 저당 채권의 유동화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시장이다. 맞죠? 그다음에 1, 2차 대출 기관은 저당 채권을 포트폴리오 일부로 보유하기도 하며 자금 확보를 위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기도 한다. 맞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저당 담보 채권 유동화는 1, 2차 저당 시장에서 이루어진다. 유동화는 2차 시장이죠. 4번 틀렸고요. 5번은 여러분 보시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금융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MPTS란 지분형 주택저당증권으로 관련 위험이 투자자에게 이전된다. 맞죠? 그 다음에 2번은 여러분 보시고요. MBB의 투자자는 최초의 주택저당채권 집합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 발행자가 갖죠. 이렇게 많이 물었다고요. 그 다음에 CMO의 경우 만기가 다른 여러 개의 트렌치로 발행되며 원리금의 지불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맞죠? 그다음에 CMO의 발행자는 주택저당채권집합물의 소유권을 갖는다. 예, 기본적으로는 이제 채권이 되기 때문에 발행자가 소유권을 갖습니다. 그다음에 저당담보증권 중 MBB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본의 발행기관이 주택저당채권집합물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형 증권이다. 맞죠? 채권형이죠. 이거는 MBB는. 그 다음에 발행기관은 저당차입자로부터 받는 원리금을 투자자에게 바로 이체하지 않고 자신들이 발행한 MBB에 대해 새로운 원리금을 지불한다. 맞죠? 별개의 채권채무죠. 발행자의 만기전 변제에 대한 콜 방어가 인정된다. 맞죠? 그 다음에 발행기관은 투자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초과 담보를 확보한다. 그러므로 주택저당 채권 총액이 MBB 발행액보다 많다. 맞죠? 그다음에 지분형 MBS인 MPTS에 비해 수익률이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수익률이 낮죠. 안전한 만큼. 됐나요? 자, 오늘처럼 기억만 계속하면은 좋겠는데요. 안 까먹으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는 자금 조달 방법부터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